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 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오늘의 골수의 피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 딱 두 개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둘 중에서 잘 골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힌트를 들으신다면 또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접수해주셔도 괜찮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 함께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역시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 갖고 싶은 분들은 골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을 시도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코스피는 성공하지 못하고 양시장 흐름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내내 반등을 시도하면서 강보합권 터치를 반복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600선 회복하지 못하고 2592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오늘까지 7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 넘게 올랐고 866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운주, 운임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해운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이 발틱 운임지수인 BDI 지수가 지난 1월에 저점을 찍고 3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벌크선을 운영하는 대한해운과 그리고 펜오션 중심으로 해운주들 강세 보였고 물류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태웅로지틱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특히 백화점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데믹 효과로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1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화장품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아우레퍼시픽의 상하이 공장이 최근에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CJ 올리브영이 최근 한 달간 색조화장품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역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매출 증가 기대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장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모멘텀 여러 개들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전문가님은 여름에 어떻게 보내세요? 에어컨 밑에서 보내죠. 에어컨 밑에서요? 그럼요. 아무데도 안 가시나요? 그럼요. 저는 통상 이제 도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해변 가면 사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드리기 좀 그런 말씀이지만 어디 놔놓고 이제 뭐 벗고 이제 자신 있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왜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은 뭐 해변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수박이나 씹으면서 보내는 편입니다. 아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름도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또 집에서 또 방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락을 걱정을 해야 되는지 상승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이 하락을 한다면 나름대로 왜라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고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왜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라이브 강연회에서 여러분들께 왜라는 앞으로 주식의 방향성과 그 방향성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께 근거를 드릴 생각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주식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바로 오늘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10분 뒤 5시부터 또 바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김상현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듣고 싶은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코스피는 2600선 회복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저녁 때 발표될 CPI 지수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가 아마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피보다 낙폭도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빠른 부분 그리고 좀 더 가벼운 부분들이 코스닥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가 그렇다고 지금 죽었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 내내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5,000, 2,500 후반까지는 괜찮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간이 깨지면 서로 정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추세 자체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 지수 발표와 함께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등을 해줬는지 미국 시장이 최소한 버텨줘야지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큰 이제 리스크가 없다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이 자리 2,590에서 2,600대 초반 이 구간을 만약에 선을 그어놨던 이 라인이 만약 지켜진다면은 여기서 상방으로 크게 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락할 때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자리가 2,590에서 뭐 2,600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별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별주도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상승했던 종목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낙폭을 했다가 급락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옆으로 눕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다가 일부 조정한 다음에 옆으로 누워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거는 현실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어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느라 새벽 4시인가까지 잠을 못 잤는데 네. 정말 뭐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장초에 갭상승을 시작했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뭐 다섯 번 정도 바뀌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수급의 혼재가 심하고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심한 상황입니다. 방향성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미국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지뢰 짐작해서 겁먹고 주식을 팔고 도망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추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지금 구간에서는 미국의 4월 CPI를 확인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오늘 시장이 또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을 찍고 살짝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이번 지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국내 증시는 현재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나올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태웅 로직스입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하루에 하나씩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I입니다. 제시드린 이후에는 계속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고요.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22%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목표가를 길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또 현재 구간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태웅 로직스와 STI입니다. 어제는 도화 엔지니어링 상한가, 오늘은 태웅 로직스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한가 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줘라는 의도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포기하고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종목을 손절하고 상한가 하나만 있으면은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웅 로직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올해 1분기 내내 같이 말씀드렸던 이 검은색 라인입니다. 똑같은 라인이죠. 같은 지점에서 계속 똑같은 라인, 소위 말하는 매수 타점 나오는 것들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별주 장세고 어느 정도 지수가 하단대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에서 20일선 눌림목을 주고 가는 종목보다는 장기 평대에서 지지받는 게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안 사죠. 묘한 거는 똑같이 검은색 라인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여기 이 구간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급만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주도 보자 말씀드렸고 오늘 모종 이슈까지 있으면서 상한가까지 날아간 상황입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갔는데 여기서 팔 필요는 없겠죠. 내일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보유하시면서 첫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끌고 가보시다가 첫 음봉이 나올 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더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음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셨다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하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I 같은 경우에는 또 꾸준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최근에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쇼티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쪽
미리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17,000원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가격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월 23일이니까 이 정도 구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네. 검은색 장기 입형대 인근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올라오는 구간들 확인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올라오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에서 지금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이 가기 위해서는 내려왔다가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을 주던가 누워서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힘을 모아서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고 쳐도 기간 조정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간 그리고 저희가 드렸던 목표가 27,000원까지 조금 더 잡아보시고 기계 좀 끌고 가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7,000원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리뷰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수익률 점검까지 도와드렸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접수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유용한 선물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저 장도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다음 갈 수 있는 종목, 조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비료, 농업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종목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비료 농업을 드렸고 조자 하나를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회사일 겁니다. 좀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 비료 이름들을 사실 이제 써왔는데 비료 이름들이 좀 삭막합니다. 단 한 번 비료, 알부자 NK 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봄철 농업 관련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이름들이 되게 예쁜데요. 그래도 단 한 번 비료. 삭막하지 않나요? 왜 뭐가 삭막하세요? 한 번만 뿌리면 된다. 뭐 한 번만 그래서 네. 조금 이제 그 재밌더라고요. 네, 아마 NK 이런 건 아마 나트륨 칼륨 합성 비료라서 그런 것들을 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료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사료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사료주들이 많이 갔는데 비료주들은 안 갔습니다. 사료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가면 사료값이 많이 오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라방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농림식품수산청에 있는 그 사료 가격을 다운받아가지고 실제로 원자재 가격과 사료 가격을 비교를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날아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안 움직인 종목들 위주로 다음에 한번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특히 이제 식량난 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고 지금 들어가면 또 사실은 뭐 손실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조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네, 자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로 대부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사료주와 비료주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료주들이 사료주에 비해 많이 못 갔다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어떤 종목일지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이제는 충분히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봄철에 농업 관련 매출이 증가 기대가 된다 이 힌트를 봤더니 제가 또 시골에 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본가가 시골이에요. 주말에 갔더니 모내기가 딱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매출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거름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름 요즘 거름 안 줄걸요? 그러면 요즘 뭐 하나요? 이런 비료, 단 한 번 비료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웃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을 파종을 한 다음에 뿌려놓고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매출도 기대가 되지만 사실은 매출 기대감보다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비료와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미 다들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조로 시작하는 두 가지 두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로 상담 계속 받고 있으니까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스타코요. 이스타코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4,800원입니다. 매수가 4,800원이시면 좀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음고생 많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제 뭐 그게 정책주로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고 부동산으로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그걸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반영을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네. 반등이 나올까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대선 관련주로 아마 엮였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 말고 안 되신 분의 정책 테마주로 같이 엮여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들어가신 가격대는 이제 한참 대선 전에 대선 테마주로 움직일 때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대선 테마주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뜨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고, 뜬 다음에는 이제 매도를 할 공리를 하셔야 되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 뒤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네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만약에 새 정부가 임대차 3법부터 조금씩 이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 시세를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분께서 이번에 인천에 출마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엮여 가지고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다만 지금 이렇게 대선 테마로 올라간 종목들이 내려왔다가 바로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옆으로 한참 누웠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옆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 6개월도 그 이상 누웠다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가긴 가나요? 누웠다가도? 주식에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추가 매수는 일단 없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 없고 손절가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는 가세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면 그러니까 손절가 한 1,6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네.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3,000원대 인근까지는 나올 수 있는 단기 슈팅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매수가까지는 너무 길고 3,000원 정도는 목표가를 잡으시되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네. 기간을 정해놓으셔야 돼. 내가 이 종목한테 3개월까지 내 시간 주겠다. 6개월까지는 시간 주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간 리미트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가면은 미련 없이 던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 그러니까 4,800원까지는 안 와도 중간에 예. 그 정도만 올라오면 손절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손실이 커서 아주 근데 사실 주식에 돈이 들어와서 손실이 아마 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네. 손실을 크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오늘 뭐 저희 태웅 로지스도 그렇고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사실은 떼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굳이 이 종목을 추매하거나 단가를 낮추시는 것보다 아직도 지수가 뭐 3,300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손실 본 거는 또 경험이니까 주식 이제 평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잘 탈출하셔가지고 다음 종목으로 또 좋은 수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장님 힘내시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고 손절가는 1,600원 제시해드렸고요. 그래도 3,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계속해서 상담 고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하신 분들께는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04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가 6,650원에 비중 34%.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이제 대선 전에 좀 많이 올랐고 오히려 그 이후로는 좀 빠졌습니다. 자, 오늘 6,24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인가요? 일단 건설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괜찮습니다. 대선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에 한번 갔다가 한번 꺾였다가 지금은 이제 제자리에 돌아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사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이미 34%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사시는 이유가 손실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면은 이 파란불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0%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였는데 10%를 추매하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럼 5%만 올라오면은 빨간색이 될 거야. 빨간색을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근데 어떤 종목을 사면은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미 그 돈은 위아래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추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익이 났을 때가 더 중요해요. 이익이 났을 때 수익금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가져가고 조금만 수익 나면은 빨리 이제 이 수익을 팔지 않으면은 없어질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빨리 빨간물을 보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34%씩이나 되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은 괜찮다. 가져가자. 단 계획 없는 추가 매수는 조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한 전략 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89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루페인트 매수가 12,800원에 비중 80%입니다. 추세나 전망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노루페인트 일단 오늘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10,3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좀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와오면서 좀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주가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요즘 많이 하니까 좀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건설하고도 비슷한 맥락으로 네.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지금 구간이면 사실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긴 합니다. 물론 건설주가 조금 이제 우선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들도 사실 저 PBR주 그리고 저퍼주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제 가끔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많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PBR 0.63 정도 63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고,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제 대선 전에 테마로 한번 탔다가 내려온 종목들 지금은 또 사볼 만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져가시는 건 괜찮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중 80%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 검은색 라인만 잘 지켜주면, 이 임금만 잘 지켜주면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 이 종목도 내려올 때마다 검은색 481선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는 없는 분들은 사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구간이 한 매수가 딱 그 구간이 이제 정고점 인근이네요. 매수가 인근이 되면은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보자.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81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가능한 종목이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적금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시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의 문자 상담도 모두 진행을 해봤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 신청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또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농업 관련주 그리고 비료 관련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료 농업 사실 중요한 키워드가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테마 그리고 대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농업 비료,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테마하고 대북, 이렇게 두 개를 드렸는데 사료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전에 이제 라방 들어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렇다고 전부 사료값에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를 사고도 손실을 볼 수 있고 누구는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에그플레이션 테마 가능성도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 대북주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또 대북주로 이제 북한에 뭐를 좀 막 지원한다 이럴 때 좀 움직였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 종목이랑 뭐 경농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많이 움직여서 그때는 참 재밌었죠. 저도 이제 그때 뭐 그랬습니다. 네, 뭐가요? 아, 재밌던 장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장세가 하루 대북주 오르고 하루 이제 바이오 올랐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제 대북주를 떨어졌을 때 사서 오르면은 팔고 그 다음에 바이오를 종가에 사고 다음날 돼서 바이오를 팔고 다음날 종가에 취소해요. 네. 아, 예, 그거를 네. 양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그래서 1억을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에 3천 넣어놓고 나머지 4천을 예를 들면 4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수익 극대화 되는 거죠. 그 당시엔 네. 참 재밌게 잘 놀았던 저한테는 이제 정겨운 종목이고 이제 뭐 즐거웠던 종목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에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시는 종목이고 그래서 그런 테마로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북 테마로 움직이기 좀 힘들겠죠. 정권도 그렇죠. 교체가 됐고 했기 때문에 대북 테마는 힘들 거고 이제 아까 저희 유튜브 보니까 네. 아, 생각해 보니까 요즘 비료 쪽을 너무 안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도 지금 다 기업 속에서 잊어버리고 계실 겁니다. 네. 사료들 가니까 사료는 보는데 거기서 비료까지 생각은 잘 안 하시고 있을 텐데 우리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다 안 보고 기업 저판에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꺼내봤을 때 오히려 그게 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다음에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 혹은 뉴스에 뜰 수 있는 종목 후보군으로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료주들도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전쟁이 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모멘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들도 있고 이제 네. 전쟁이 만약 끝난다고 하더라도 10년 아니 또 원데이 투데이 끝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사실 밀재배가 이제 세계에 이제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제 나라인데 지금 거의 파종도 못하고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나마 이제 개량된 품종이라도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테마들, 물론 실제로 여기서 비료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죠. 근데 통상은 테마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제약바이오 테마는 없죠. 왜냐면은 아무도 약을 개발을 한 회사가 거의 없는데 이미 뭐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뭐 이런 것들까지 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 뉴스가 안 터진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잠복을 해 있는 것도 네.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비료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주가에 반영되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방송 애청자님께서 유튜브 댓글에서 이름인트에 대한 또 힌트를 주셨는데 오랜만에 얘기해 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친구분 연예인. 그분 있잖아요. 김태희 씨 남편이요. 아, 그분이요? 저희가 한동안 맨날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그쵸.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아, 그분이 요즘 방송은 뜸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나갈 방송 없으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도 한번 출연시켜 드릴게요. 여기요? 네. 나갈 방송 없으시면은 혹시 불러주는 네. 데 없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뭐 제자리 내드릴 수 있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 너무 좋은 방법이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예전에 최고의 이제 댄스 가수 우리 전문가님과 동갑이 그 연예인 이름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이름 힌트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 한 글자를 뒤에 딱 넣어주시면 오늘 퀴즈 또 정답 완성이 되니까요. 이 조로 시작하는 비료주 오늘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 글로벌이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70원에 50%예요. 네, 4,770원에 비중 50%요. 네.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를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 들고 갈 수 있는지 좀 문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보유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거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맞아요. 이 종목 제가 글로 벌을 쓴다 뭐 네. 이런 이제 힌트를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고 그 당시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2,2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배 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신 가격이 그 두 배 가격대라는 점은 한 번쯤은 이제 복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매집 구간에서 소위 이제 주식이 움직이려면 매집을 하고 소폭 상승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가수 구간에 들어가는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주식을 하게 되는데 주식이 상승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 데는 가수 구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들을 보고 아 정말 좋은 주식인가 보다 하고 산 경우에는 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이 종목이 그래도 아직 이제 러시아 석탄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 석탄 제조하는 탄광을 갖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테마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장 정리하기보다는 21선 이탈력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여기 녹색 라인이 중심선입니다. 소위 말하는 21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인인데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오늘 밑에 꼬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일단 매수가, 여기 위가 지금 매수가시거든요. 매수가까지만 와주면은 일단은 전량 정리를 하시는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매수가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추가 상승도 물론 가능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잘못된 가격이 들어가셨으면 일단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2200원대 들어가셨던 분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가져가 보고 있다 하면은 그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잘못 들어간 비중과 잘못 들어간 가격대에 들어가셨다면은 일단은 매수가 오면 빠져나가자. 그리고 손절가도 20선이 깨지면 정리해야 되겠죠.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글로벌은 손절가 3,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전화로 궁금한 점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가장 강력한 힌트, 비료 그리고 농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사료주에 비해서 비료주들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 조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 딱 두 개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최근에 친숙하신 종목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문자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자는 9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이고요. 매수가가 33,9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는 작년 11월부터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2,850원까지 내려오고 있고 거의 좀 저점 라인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좀 위험한 라인이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작년 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작년 초에 비하면 사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좀 무겁게 올라갔다가 무겁게 내려온 종목들은 지지선을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일단은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면서 지금 당장 던질 종목은 아니지만은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22,850원인데 2만원대까지 깨졌는데 이걸 들고 계신다면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검은색 라인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매수 방법과 가장 쉬운 매도 방법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매도도 제가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거점에서 반팔고 나머지 가져가세요 라고 몇 년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쉽게 거래를 하셔야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인에서 사시는 게 아니고 라인을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추가 매수나 바로 손절하거나 할 자리는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떠주고 25,000원대까지 올라가 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전고점 인근 32,000원 정도는 목표 깔아 놓으셔도 되되 여기서 만약에 20,000원대가 깨지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내내 올라온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아직 빠질 폭도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20,000원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2만 원 꼭 잘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만 2천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이고요. 매수가가 12만 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컴투스 굉장히도 많이 하락을 했네요. 최근에 거의 전 저점도 이탈을 하면서 오늘 88,600원까지 좀 밀렸고 어제는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도 보니까 그렇게 높은 데서 잡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저는 물론 게임주들까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서 성장주들이 안 좋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발이었던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역시 마치 망가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비중들은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건설도 좀 최근에 말씀드렸고 놀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놀 수 있는 종목들에서 놀고 이 종목 이 섹터가 반등을 시작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께서 8만 8천 원이 아니라 9만 원에 사서 10만 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8만 8천 원에 사는 것보다 10만 원에 사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라인에서 사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최저점이라는 걸 확인된 이후에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힘들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비중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아직 다른 섹터, 노을 섹터들 많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 게임주들을 더 매수할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만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는 조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경농 친구 조비입니다. 네, 자 조비였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매수 종가가 21,850원 정도에 끝났는데 22,000원에서 22,500원 잡아봤습니다. 종가에 조금 더 밀렸는데 현재가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리스크는 없는 종목이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반응이 설마 비료가 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차트하고 느낌을 받았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뭐죠? 기억이 나는 건데 동원수산입니다. 동원수산도 저희가 횡보구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2주일인가 지난 이후에 떡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비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담아놓고 이렇게 한번 테마를 타면은 순환매 돌면서 테마가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조비 또 제시드린 가격 전략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잠깐 그 비님이 옆에서 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방송을 하는 거를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은 현실이 보이고 현타가 네, 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시 방송으로 집중을 할게요. 자,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입니다.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좋으십니다. 화이팅 보내주셨고 그 전에 또 항상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지낸다는 말 듣고 혼자 웃어봅니다. 방에서 지냅니다. 저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항상 또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문자가 왔네요. 또 이렇게 장이 힘들더라도 끝나고 나서 저희와 함께 웃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죠?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멘탈이 결국은 주식하다 보면은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기술들을 마지막에 지나고 나면은 멘탈의 승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사는 행위입니다. 미래를 사는 행위라는 자체는 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고 주식을 샀는데 얼굴은 찌푸리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항상 웃으시는 분들이 정말 프로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하셨더라도 방송 장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와 함께 또 웃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0분 뒤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되죠. 김상현 전문가가 지금 아마 켜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자꾸 이제 부채도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전문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러면 내려가고 이게 아닙니다.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왜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일지를 아주 낱낱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또 김상현 전문가의 특유의 자분자분한 말투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하니까 오셔가지고 또 오늘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못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도 해드리니까 같이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식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매일 오후 시작되는 이데일리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후 5시부터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또 이데일리 전문가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 그리고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